방금 소개받은 사무총장 송영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첫 달에 가지는 신년 할애식이라 항상 다선은 이렇게 앞으로 1년을 살림을 살겠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2019년 제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회장님 덕분에 많은 것을 이루고 뿌듯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20년 다선의 추진 방향을 월별로 좀 잡아봤습니다. 1월 달에 총회와 신년 할애식 저희들 나름대로의 조직도를 다시 개편하고 다시 다지는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하자 1월 달 정리했고요. 2월 달에 저희들 회원들 간에 해야 될 내용들이라서 조금 제가 당황스러운데 네, 3월 달에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3.1절 기념 행사를 가질 것이고 4월, 5월 달에 고양시 꽃박람회와 함께 저희가 문학회 시화전 부스 운영을 같이 겸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6월 달에는 문학기행을, 8월 달에는 추석 명절 위문 봉사활동을 저희 다선에서는 법무부 사회성 향상위원회라고 하는 자체 또 봉사활동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봉사활동을 같이 겸할까 합니다. 9월 달엔 다선문학 통권 사업 발행과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고 10월 달엔 이번에 1회 다선문학예술제를 화정광장과 역사공원에서 성대히 치워졌던 것을 고양시의 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제2회로 올해도 가질까 합니다. 11월 달, 12월 달 다선문학예술제 결과물에 대한 시상식과 부르유토끼 아나바다 성금 전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했고요. 또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식구들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